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자, 첫 번째, 렌더링 할 때 배경이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나만의 3D 스티커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요즘 태블릿 PC에서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를 많이 쓰죠. 그럴 때 이렇게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배경이 남아있으면 스티커가 이쁘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 지우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아이콘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더를 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간단한 조작 방법들은 오늘 영상에서 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자, 첫 번째, 배경을 투명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조명이랑 카메라는 지우고 일단 배경을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배경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배경 탭에서 일반적으로는 HDRI를 넣으면 좋습니다. 자, 컬러 옆에 노란색 점을 누르고 여기서 Environment Texture, 그리고 여기 오픈을 누르면은 배경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HDRI라는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요 이미지를 넣게 되면 이미지뿐만 아니라 요런 이미지에서 빛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빛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이 실제 이 공간에 있는 것처럼 표면에 빛이 반사가 됩니다. 자, 요거 말고 요번에는 겨울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물체가 겨울 느낌이 나죠. 그래서 물체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넣게 되는데 오늘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요 배경 이미지를 날리고 싶습니다. 배경은 날리고 여기 있는 조명값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끝납니다. 여기 탭에서 여기 렌더 탭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필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필름에서 트랜스페어런트를 클릭하면 배경이 날아가요. 자, 배경은 투명해졌지만 그 배경에서 나오는 빛 조건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hift A를 눌러서 여기다가 메쉬 큐브를 만들어 줍니다. 이러면 큐브가 생겼죠. 그리고 이 큐브를 탑뷰로 가서, 자, 오락기는 살짝 위쪽으로 길어요. 그래서 SY를 눌러서 Y축으로 늘려주고, 그리고 두께를 SZ를 눌러서 두께를 줄여주고, 살짝 통통한 게 조금 귀엽습니다. 그 다음 Ctrl A를 눌러서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주고, 자, N키를 눌러서 보시면 스케일이 1이 됐죠. 어플라이 하기 전에는 스케일이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체를 클릭하고 Ctrl A 스케일을 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맞춰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딧 모드로 가서 여기 테두리를 하나씩 이렇게 네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베벨을 눌러서, 그러면 노란색 점이 생겼죠? 요거를 땡기면 이렇게 베벨이 들어가요. 그 다음 왼쪽 탭에서 여기 베벨 세그먼트를 하나 올려주면 이렇게 되고, 자, 요 툴바 말고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내 귀퉁이가 다 선택이 됐으면 컨트롤 B를 눌러서 베벨을 하고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로우 폴리 느낌은 이렇게 베벨의 개수가 적은 게 훨씬 더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우 폴리로 하고, 그 다음 다시 선택 모드에서 윗면 선택하고, 자, 윗면적 선택하고 탑뷰로 가서 I키를 눌러서 인셋 페이스 만들고, 그 다음 스케일 Y를 눌러서 이렇게 줄여주고, GY를 눌러서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 여기 스크린면을 E키를 눌러서 살짝 안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일단 바로 색깔부터 입혀볼게요. 자, 본체 선택하고 Material에서 New, 그 다음 Base Color에서 노란색을 선택하면 이렇게 오락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조작 패드를 만들 거예요. Ctrl A 플랜 하나 만들고, 그 다음 Edit 모드에서 요거를 Subdivide를 하는데 왼쪽 아래 옵션에서
요거를 하나 더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9개의 면이 생겼죠. 그 다음 여기 테두리 있는 면 4개를 선택하고 X를 눌러서 페이스를 날려주면 이렇게 조작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전체 선택하고 2키로 돌출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탑뷰로 가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스크린 부분에다가 자, 본체 선택하고 에딧 모드, 그 다음 스크린 면 선택하고 여기다 플러스를 눌러서 매테리얼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뉴를 누르고 이번에는 베이스 컬러를 이렇게 하늘색으로 하고 그 다음 반드시 이 선택한 면을 누르고 매테리얼 선택하고 어사인을 눌러서 이렇게 스크린 만들어주고 그 다음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매테리얼 탭에서 검은색으로 만들어주고 스케일은 적당히 조절하시고 옆에다가 실린더를 만들면 끝나겠죠. 자, Shift D, X축으로 복사, 그 다음 두 개 선택하고 Shift D, Y축으로 복사, 그 다음 네 개 선택하고 Alt키를 눌러서 회전하는데 45도, 그리고 옆에 놓고 이것도 검은색으로 다 칠해줍니다. 자,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은 버튼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끝났죠. 그 다음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은 A를 눌러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다음 넘버패드에 0을 누르면 카메라 뷰로 들어가요. 그 다음 여기 뷰에서 카메라 투 뷰를 누르면 이렇게 휠키를 당겼을 때 카메라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를 자 쉬프트를 누르고 마우스의 휠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카메라가 이동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 이런 간단한 조작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이콘이 이렇게 통통하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16대 9가 아니라 1대1로 자르면 좋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 뷰를 1대1로 바꿔볼 겁니다. 여기 있는 출력 프로퍼티로 들어가시고 여기 레졸루션을 위쪽에 있는 1920을 108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 테두리가 1대1로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화면이 바깥으로 나가 있으니까 여기 사이드바에 있는 카메라 투 뷰를 끄고 마우스 휠을 당겨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잘 담기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카메라 투 뷰를 눌러서 카메라를 조작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경 설정하는 거는 월드 프로퍼티에 들어가시고 노란색 점을 누르고 Environment Texture를 누르면 HDRI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Open을 누르고 HDRI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밝은 색깔, 요건 너무 밝으니까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HDRI를 다운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인터넷 창에다가 Free HDRI를 검색하면 많은 HDRI를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유료로 받으면 더 퀄리티가 높은 걸 받을 수가 있고요. 추천드리는 홈페이지는 요 HDRI Heaven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HDRI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 HDRI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받은 이미지를 여기서 선택하면은 여기 텍스처에다가 이 HDRI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필름에서 배경을 껐었죠. 자, 어디 있었죠? 여기 렌더 프로퍼티에서 필름 트랜스페어렌치를 껐기 때문에 여기 배경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클릭하면 자, 배경은 안 보이고 조명 값은 그대로 보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다시 넘버패드에 있는 0을 누르면 카메라 뷰로 들어가요. 자, 저는 요 상태에서 렌더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은 여기 렌더 탭에서 렌더 이미지를 누르면 렌더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배경이 투명하고 그 다음 이렇게 생긴 물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장하는 방법은 이미지에서 세이브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다시 1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여기서 세이브 에이지를 누르면 저장이 끝납니다. 자, 저장된 위치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물체를 배경이 투명한 스티커로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락기 말고 요번에는 유튜브 아이콘을 만들어 볼게요. 요건 정말 간단합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
컨트롤 A를 눌러서 메쉬에서 큐브를 만들고 그 다음 사이즈를 X축으로 쭉 늘리면 되겠죠. 그 다음 두께는 SZ로 두께를 작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통통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면 스케일이 틀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A를 눌러서 스케일 어플라이 하고 그 다음 에딧 모드에서 여기 테두리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 B를 눌러서 이렇게 베벨을 만드는데 저는 투박하게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 다음 탑뷰로 가서 여기다가 세모만 만들면 유튜브 아이콘이 됩니다. 자 세모 만드는 거는 메쉬에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 에딧 모드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해요. 그 다음 단축키 M을 누르면 머지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엔터를 누르면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머지는 단축키 M 말고도 여기 메쉬에서 머지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쯤에 머지가 있죠? 여기서 S엔터를 눌러도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전체 선택해서 이 키로 돌출하고 그 다음 탑뷰로 가서 요거를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주면 유튜브가 되는 거예요. 자 Z축으로 좀 늘려서 이렇게 입체감 있게 그 다음 색깔을 입히면 되겠죠. 물체 선택하고 매테리얼에서 뉴를 클릭하고 베이스 컬러를 빨갛게 요거는 흰색 그대로 둘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이콘 두 개를 바로 만들었어요. 자 렌더링을 해볼게요. 렌더링은 렌더 탭에서 이걸 눌러도 되고 옆에 있는 단축키 F12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저는 단축키를 눌러볼게요. F12 이렇게 하면 스티커 두 개를 아주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테스트2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한 위치에 가보시면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아이콘 두 개를 만들었죠. 요거를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자 배경이 투명한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까 트랜스페어렌치를 눌러서 렌더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이 투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스티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까만고니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러 가야 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만든 물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를 써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